자, 시즌 1, 2에서 활약하셨던 윤종신 씨가 다시 한번 판타지가 4와 함께 하십니다. 아, 또 이분이 들려주실 이 촌철살인, 심사평이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시선을 살짝만 오른쪽부터 가실까요? 네, 오른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운데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살짝 몸을 틀어주시기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윤종신 프로듀서께서 팬텀싱어에 정말 오랜만에 합류를 하셨어요. 그 기대감을 혹시 포즈로 좀 요청을 드리면 제가 너무 짓궂을까요? 네, 팬텀싱어 4에 임하는 그런 기대감? 뭐 팬텀싱어를 응원하는 마음 이런 걸 좀 포즈로 부탁을 드리면 제가 너무 짓궂을까요? 멋있는 사진을, 네, 멋있는 사진을 한번 요청 드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무대 아래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나보실 분입니다. 팬텀싱어 1부터 4까지 함께 하시기에 더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최고의 음악감독 김문정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와, 소품을 준비를 하셨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역시 저희가 표시되어 있는 네, 무대 중앙에서 맨 먼저 오른쪽 보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 역시 왜 김문정 감독께서 최고라고 불리는지를 이 섬세한 준비만으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왼쪽 살짝만 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독님 제가 포즈를 요청할 거라고 제작진에서 혹시 팁을 주셨나요? 너무나 이 섬세하게 소품을 준비해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개인 촬영이니까 그 마스크와 함께 손아트 하나만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른쪽부터 살짝 봐주실까요? 자, 이어서 가운데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살짝 몸 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김문정 감독의 심사평이야말로 팬텀싱어의 에센스라고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이번에도 촌철살인 심사평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문정 감독과 함께 든든하게 팬텀싱어를 지켜주고 계신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손혜수님을 모시고 사진 계속해서 찍어보겠습니다. 혹시 세계적인 성악가께서 후배들을 바라보는 그 애정어린 눈빛을 이번 시즌4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살짝만 뒤로 가주시면, 네, 조금만, 네, 뒤에 파란 선이 있습니다. 네, 역시 오른쪽부터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왼쪽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손혜수 프로듀서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 글자인데 브라비거든요. 이번에도 그 브라비를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하는데 손혜수 프로듀서께서는 이미 지금 녹화도 진행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 팬텀싱어를 향하는 애정을 좀 이 카메라 앞에서 좀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포즈 준비되셨을까요? 네! 가시죠!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시선 부탁드립니다. 아, 역시 오랜 기간 팬텀싱어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 이 정도쯤이 아주 가뿐하게 미션을 소화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보시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팬텀싱어4의 또 하나의 아주 빅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새롭게 합류하신 이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즌2에서는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 위에 서셨다면 이제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 아래에서 후배들을 만나볼 뮤지컬 배우십니다. 박강현님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팬텀싱어2의 준우승팀 미라클래스의 멤버에서 이제는 심사위원으로 팬텀싱어에 합류하게 되셨습니다. 역시 시선 오른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제는 뭐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로 우뚝 선 박강현 씨인데요. 역시 시선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왼쪽도 살짝만 몸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강현님께서는 무대 위에 서보셨기 때문에 그 참가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따스운 마음 혹시 그 사진으로도 혹시 표현이 가능할까요? 포즈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 Fall in my heart 저는 그 멘트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자, 역시 오른쪽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가운데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왼쪽으로도 살짝, 그리고 시선을 살짝만 아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봄이 오니까 박경현님의 Spring in my heart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클래식 팬들이 이분이 프로듀서로 함께 하신다고 정말 많이 기대를 제 주변에서도 보여주셨는데요.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끈 피아니스트 김정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크로스오버계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김정원님께서 팬텀싱어4의 새롭게 프로듀서 군단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역시 시선은 오른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피아노 앞에 계신 모습을 아마 가장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시크한 포즈를 취하고 우리 카메라 앞에 서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살짝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김정원님께서 프로듀서로 합류한다고 많은 팬들께서 기대를 하실 텐데 그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응하실 수 있는 포즈를 하나를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른쪽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가운데도 카메라가 많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왼쪽도 살짝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듀서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보셨고요. 잠시 무대에 계시면 우리 프로듀서,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프로듀서 다섯 분의 사진을 모두 찍어봤습니다. 김정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게 생방송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김정원님과 함께 우리 모든 프로듀서 여러분 모시고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분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우리 팬텀싱어4를 향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치를 사진으로나마 미리 채워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섯 또 소품을 들고 오셨습니다. 자, 소품을 들고 오시면 제가 여러 가지 포즈를 요청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우리 단체샷, 다섯 분의 단체샷 먼저, 이번에는 왼쪽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왼쪽부터 시선, 주시면 사진을 멋있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카메라 준비되셨죠?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도 살짝 몸을 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 이제 소품도 들고 오셨고 또 제가 여기 대본에도 다양한 포즈 유도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수행할 의무가 있고요. 아마 다섯 분께서도 합의를 어느 정도 하고 오셨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아닌가요? 아닌가요? 자, 그럼 우선 팬텀싱어를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향해서 팬텀싱어를 또 사랑으로 임하는 후배들 사랑의 눈길로 봐주시는 우리 프로듀서 다섯 분의 하트 포즈를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한번 요청을 드려볼까요? 손가락 하트 살짝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어느 쪽이 편하실까요? 네,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이어서 중앙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자,
하트로 성에 차십니까? 괜찮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갈까요? 요것도 빠지면은 약간 좀 뭔가 뒷맛이 개운치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가겠습니다. 역시 왼쪽부터 시선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주먹 이렇게 쥐고 펜텀싱어 화이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중앙 가겠습니다. 둘, 둘, 셋! 화이팅! 자, 이제 마지막 한 컷입니다.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오른쪽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 둘, 셋! 화이팅! 네, 무대 위 다섯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고 준비되는 대로 이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마 제가 기억할 듯이 펜텀싱어 시즌3부터 제가 그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질문을 미리 받아서 온라인 제작 발표회를 진행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무대 위에 출연진 제작진 여러분 모시고 그리고 취재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제작 발표회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회가 뭐 남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약간의 감동도 있는 것 같고 긴장도 좀 더 되는데 자, 물도 한 모금씩 하시고 네, 여섯 분이 무대 위에 계시니까 꽉 찬 느낌이 드는데 좀 본격적으로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마이크를 하나씩 들고 계시니까 인사를 아니 하실 수가 없겠죠? 김영중 EP님부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펜텀싱어 제작 맡고 있는 김영중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밤 8시 50분에 첫 방송되는 펜텀싱어를 이끌고 있는 김형중 EP의 목소리에 이어서 우리 윤종신님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시즌 3 때 못했고요. 시즌 1, 2에 이어서 시즌 4에서 역시 프로듀서를 맡게 된 윤종신입니다. 네. 네, 시즌 1부터 4까지 감사하게 계속 좋은 노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정입니다. 자, 이어서 뒷줄 손혜수님부터 가겠습니다. 네, 전 시즌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성악가 손혜수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박강현님 목소리 들려주시죠. 네, 팬덤싱어 시즌2 참가자 미라클라스의 멤버 뮤지컬 배우 박강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새로운 프로듀서 우리 김정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팬텀싱어4에 처음 같이 동참하게 된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뭐 기사를 쓰시랴 사진 찍으시랴 박수 치랴 많은 분들께서 지금 분주하신데 지금부터 여러분의 궁금증을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관계자가 카메라를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경제신문의 김호희 기자입니다. 제 질문은 많은 분들이 음악을 하시는데 노래를 잘하고 또 좋은 음악의 기준 또 음악을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어떤 분께서 답을 해주시면 궁금증이 더 잘 풀리실까요? 우리 앞줄에 계신 프로듀서 두 분께 여쭤보셨습니다. 좋은 음악의 기준이 뭘까요? 좋은 음악이란 말은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요. 예.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음악이 뭐 다른 분들에게는 소음일 수도 있고 흥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이란 표현을 함부로 붙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뭐 굉장히 클래식하라고 또 아니면 뮤지컬 쪽으로 전문가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선발 기준은 매력입니다. 선발이 되셨을 때, 대중들 앞으로 다가갔을 때, 뭐, 실력과 여러 가지를 떠나서, 얼마나 매력으로 어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매력의 원석인 점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예. 저는 그런 점을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결국, 대중들 앞에 다가갔을 때, 노래는 당연히 잘해야겠지만, 어떤 매력 있는 점으로, 어필할 수 있는가, 그 점이 발견이 되는가, 그 점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항상 오디션은 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매력을 꼽아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긴 한데요. 사실은 좋은 음악, 노래를 잘하는 사람의 기준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작업을 통해서 많은 배우들과 많은 퍼포먼스를 무대에서 하고 있지만 나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 나에게 감동을 주는 싱어가 나한테 최고의 싱어고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의 정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듀서가 6명씩이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장이 다시 열렸다는 거고요. 거기에 뭐 ABC부터 뭐 100점부터 이렇게 순위나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뭐 각각의 다른 감정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특정하게 정의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두 분께서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지금 심사하시면서도 이견이 막 많고 의견이 갈린 적이 많았나요? 네, 그렇죠. 아. 네, 저희 이 내부에서도 네. 이제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 친구를 더 지켜보고 싶다 아니면은 아, 이 친구는 이 정도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나의 픽은 누구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팬텀싱어 보시면서 항상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치열하게 심사하시는 그 모습도 팬텀싱어4를 통해서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밤 8시 50분에 첫 방송 됩니다.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에. 아,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김종훈 기자라고 합니다. 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처음 질문은 좀 앞선 질문과 좀 겹칠 수 있는데, 윤종신님하고 김문정님하고 손혜진님한테 전 시즌과 비교해서 좀 심사 기준이 좀 어떻게 변화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피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경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여러 출연자 논란이 많잖아요. 아직 의혹이긴 하지만 JTBC에서도 피크타임이 좀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지금 팬텀싱어에도 일반인 출연자가 많은 만큼 좀 이런 문제점들에 완전하게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대비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제가 먼저 대답하면 일단 벌써 팬텀싱어가 시즌4가 됐어요. 4가 되니까 어쨌든 4번 정도의 시즌을 하면은 항상 시즌1은 참신하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기자 여러분들이나 다 받아들이실 때, 이런 게 있어 하고, 처음에 귀를 쫑긋 여는 친밀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참신한 쪽으로 더, 의미를 두기 때문에 더 관대하시고, 재밌고, 이런 거 처음인데 하면서 굉장히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관용적인데, 이제 시즌4가 되면은 참신함보다는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대중 여러분들이나 다 눈도 높아지고 귀도 높아져서 이 정도는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 이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시즌 4 정도 되면 거의 준 심사위원 같은 느낌으로 오디션을 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진화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시즌 1의 관대함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엄격하게 보는 것 같고, 저는 예전에 오디션 심사위원이나 프로듀서 할 때 항상 했던 얘기인데, 오디션은 붙이는 싸움이 아니고 떨어뜨리는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우승자는 그냥 제일 끝에 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계속 떨어뜨리다가 한 명이 남는 게 우승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항상 자격 요건이 아닌 분 아니면 이분은 여기까지구나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탈락자의 수준이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더 어려운 거고 맨 마지막에 탈락 몇 명을 두고 저희 프로듀서끼리 이견이 생기는 이유도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뜨리는데 어떤 분을 떨어뜨려야 되느냐를 계속 거듭하다가 최후의 한 팀이 남는 게 오디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이 떨어져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게 시즌 4, 5 이렇게 여러 오디션, 여러 시즌이 생기면 생기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시즌 1 같으면 올라갈 뿐인데 시즌 4 되니까 여기서 떨어지네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만큼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기준도 많이 올라가고 감동의 기준도 많이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종 씨님의 말씀에 김문정 감독님께서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네, 어려운 점도 있는데 조금 쉬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비교 대상이 조금 생긴 거죠. 네, 뮤지컬 그동안 나왔던 뮤지컬 출연자 중에서 아 정말 이 출연자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뭘까를 찾아보게 되고 또 성악 부분도 마찬가지고 국악 파트 또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말 올 오브 더 월드에서 정말 많은 출연자 다양한 출연자들이 오기 때문에 일반인 출연자들 중에서도 아 그보다 이분이 더 매력 있는 부분이 뭘까를 찾아보게 되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비교 대상이 조금 생겨서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 프로그램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떤 1등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결승전에 올라간 12명의 어떤 그 뒤에 행보도 계속 주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라운드를 걸쳐서 그 꼭 최종 싱어가 아니라도 그 후의 행보가 또 주목되고 기대되는 그런 출연진들을 끝까지 데려가고 싶어서 저희끼리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워진 부분, 쉬워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손혜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뭐 시즌 1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이 심사를 하고 있고요. 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성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하기 전에 같이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점수의 편차를 너무 크게 두지 않는 거 그래서 한 프로듀서가 어떻게 너무 막강한 힘을 쓰지 않도록 점수의 편차를 최대한 줄여서 좀 더 짜임새 있게 더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고 저희들의 어떤 심사 기준이야 모두 다 똑같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떤 좋은 소리라든지 어떤 매력이라든지 어떤 그리고 무대에서 어떤 보여주는 퍼포먼스라든지 수많은 것들을 다 보면서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점수로 이제 저희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점수도 공정하게 나올 수 있게 너무 감정에 휩쓸려서 나오지 않고 좀 아는 사람들도 저 같은 경우에는 성악하는 학생들 참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휘둘지 않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와 가장 공정한 심사, 정확한 심사의 모든 이야기를 이 세 분께서 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답을 들어볼 질문이 앞서서 이 출연진에 관련된 질문을 김영중 EP께서 좀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첫 방날인데 먼저 말씀드릴 건 여기 이렇게나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자님들한테. 저희 제작진도 출연자 리스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출연자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팬텀싱어4는 역대 어떤 시즌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제작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오랜 제작 기간 동안 오랫동안 저희가 오디션을 거치면서 저희 출연자분들에 대한 복수회차에 굉장히 여러 번에 걸친 어떤 굉장히 다각도의 확인 작업들을 거쳤고요. 그런 확인 작업들을 통해서 크게 문제가 될 법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작진들도 굉장히 그런 작업들을 거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더 열심히 했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고 안 될 테지만 만에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저희 제작진은 어떤 한쪽의 입장에 서지 않고 피해자와 또 시청자분들의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주 EP께서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신 만큼 믿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뒤쪽에.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의 안수연입니다. 저는 박광현 심사위원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즌2 참가자에서 이번 시즌 심사위원으로 돌아오셨는데 소감도 궁금하고 좀 박광현 심사위원만의 또 심사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소감은 일단 되게 그 참가자에서 심사위원회 프로듀서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스럽고 감사하기도 한데 굉장히 많이 부담되고요. 앞에 참가자들을 제가 심사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한번 해봤던 이 프로그램을 해봤던 선배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순탄하게 이 팬텀싱어를 잘
마칠 수 있을지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저의 심사 어떤 기준은 그 참가자들 간의 어떤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참가자들이 다 노래를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이제 듀엣, 트리오, 뭐 콰르텟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가면서 팀을 꾸리고 그 안에서 이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화합하고 좋은 화음을 만들어내고 사실 거기에 베이스는 그들의 관계거든요. 다 큰 성인들이 사실 마음을 모은다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무대에서도 묻어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을 가장 조금 많이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찐 조언이 우리 참가자 여러분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문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지금 저 뒤쪽에 한 분이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기 하얀 셔츠 입고 계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YTN스타 오지원 기자이고요. 김정원 씨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합류하시면서 기존에 어떻게 팬텀싱어 보고 계셨고 이번에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실 예정이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작진께는 그 만장일치제 새로 도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기존에 시즌1부터 심사를 하셨던 분들 중에 아무나 이건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미 팬텀싱어가 세 개 그룹을 이제 배출을 했어요. 우승 그룹을. 그래서 그분들의 행보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 그중에서도 손태진 씨가 이번에 다른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장르를 확장해서 우승을 하셨는데 그 행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크게 먼저 우리 김정원님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합류를 하셨고 특히나 처음으로 오디션 심사를 맡으신 것도 그렇고 어떻게 팬텀싱어를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심사 기준을 먼저 물어봐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팬텀싱어를 그 전에 당연히 이 방송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한 시즌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정주행하면서 본 적은 없었고요. 클립 같은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나와는 다른 장르의 음악이지만 매력적인 장르구나. 그리고 굉장히 대중들에게 여러 층의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이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사실 저한테 섭외를 주셨을 때 저는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낄자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정말 음악에 재능 많고 열정 넘치는 후배 뮤지션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저한테도 좀 많은 에너지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보컬리스트는 아니지만 음악계에서 피아노는 한 40년 쳤는데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음악에 대한 어떤 그냥 그 제 스스로 연륜이라고 말하면 좀 민망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조언을 좀 할 수 있는 게 혹시나 있다면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좀 감히 해봤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방송이 재밌고요. 그리고 처음 이제 심사 결정하고 난 다음에야 그 팬텀싱어 세 시즌 중에 제가 한 시즌을 골라서 처음부터까지 쫙 한번 보게 됐는데 정말 좋은 방송이구나. 재밌으면서도 음악적이고 그리고 많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냥 경쟁을 시키는 프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심사 촬영하고 있으면서도 매번 촬영마다 시간은 길지만 정말 공연 감상하는 기분으로 너무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즐기는 자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김정원님께서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이 풍성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밤 8시 50분에 첫 방송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에 만장일치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네요. 네, 사실은 만장일치 제도뿐만이 아니고 이번 시즌에 룰이 굉장히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본선 라운드 같은 경우도 아마 팬텀싱어가 이런 시도를 한다고 라고 생각되실 정도의 시도들이 굉장히 많고요.
만장일치 룰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프로듀서 오디션에서 공개되는 룰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에 대해서만 궁금증을 현재 가지시는 것 같지만, 그것 뭐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을 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만장일치 룰이 도입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저희 프로듀서 분들이 말씀 주신 것들에 조금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팬텀싱어 1, 2, 3를 통해서 너무나 우수한 네 팀의 크로스오버 팀이 탄생을 했고, 이 팀들이 지금 굉장히 왕성한 활동과 굉장히 큰 또 시장을 만들어냈어요. 또 저희 파이널리스트 팀들을 다 합하면 저희가 36분의 초용적인 파이널리스트를 현재까지 만들어냈고, 또 이번 시즌에도 또 굉장한 파이널리스트들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큰 시장이 커졌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시청자들의 눈높이는 아까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저희도 전체적인 룰 자체에서 조금 더 까다롭고 조금 더 허들을 높여서 더 좋은 출연자들을 잘 뽑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나온 룰이 되고요. 아마 그 조금 혹독한 과정을 거치시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으시고 계속해서 라운드를 거듭해서 가시는 분들 더욱더 큰 경험이 되고 아마 시청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작진의 생각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거듭하면서 더욱더 탄탄해진 팬텀싱어의 모습을 이번 팬텀싱어 시즌4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다음 질문의 주인공이 저희 끝에 앉아 계신 두 분인데 서로 먼저 답하라, 아니야 내가 답하겠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가 먼저 마이크를 들어주실까요? 일단 시즌1 포르토리카토로 이제 2의 포레스텔라, 3의 라포엠. 한 시즌이 끝나고 나서 큰 또 팬덤이 생기고, 이제 저희가 온라인에서 방송을 봤었기만 했는데, 이제 오프라인 공연들이 생기면서 더 그들의 또 진가를 또 대중들에게 또 알려주고, 또 다른 여러 방송 출연으로 인해서 계속 꾸준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2에 나왔던, 망설였던 그런 참가자들이 또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 1, 2, 3의 그 선배들이 이런 어떤 성공과 그런 것들을 보고 또 4에도 많은 참가자들이 또 용기를 내고 또 그동안 또 보면서 갈고 닦다가 이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을 뭐 바라본 시선은 어떤, 저는 이제 클래식을 하는 성악가로서 성악이 꼭 열린 음악회에 나오는 어떤 배가 많이 나오는 교수님이 부르는 게 아니고 저렇게 미소년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노래로 어떤 또 이런 걸 대중들에게 들려줄 수 있고 또 친숙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항상 좀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프로에 나왔던 부분들은 제가 지금 팬텀싱어가 집중받기를 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또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악에는 어떤 리미트와 한계가 없다는 말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악에는 한계가 없다. 아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팬텀싱어의 색깔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우승팀뿐만 아니라 함께 했었던 시즌1의 파이널 세 팀, 그리고 2의 세 팀, 그리고 3의 세 팀에 이어서 4에서도 이제 세 팀이 탄생을 하게 될 텐데 누가 될지, 이 포포라를 이을 우승팀은 누가 될지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질문 받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연예투데이 뉴스 이은진 기자입니다. 방송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요. 그냥 저도 애청자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 계속 나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와 했는데 두 번째 시즌에 실력이 막 더 좋은 분들이 나왔는데도 뭔가 왜 심심하지? 뭔가 자꾸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 무대 자체가 그 전보다 못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체감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신 것 같다는 생각은 이번에 듭니다. 이제 벌써 이미 4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이번 시즌에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는 이 찾아가는 오디션, 뭐 노래방 오디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슈퍼스타K가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 이 팬텀싱어는 그냥 그 첫 무대 딱 그냥 본선 1라운드부터 그냥 딱 보여주는 그게 굉장히 새로웠어요. 충격적이었고. 그러니까 앞에 뭐 이 참가자에 대한 뭐 이런 뭐 잡다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대 딱. 그리고
조금의 다소의 그 참가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부연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오디션과 좀 차별화를 주었지 않나. 그리고 이어서 계속 무대는 계속 고품격 무대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 충격이 굉장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예능감이 좀 더 들어오는 건가?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전에 봤었던 그런 색깔이 조금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디션을 넓게 좀 확장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시즌4에 계속 얘기는 하셨지만 룰이 달라졌다, 뭐 했다 이런 것들이 앞서서도 더 많은 조합을 좀 섞어보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큰 바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가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최종 이 팀의 선발 과정이 어떤 그거에도 이제 룰이 바뀌었다면 거기에도 변화가 있을까?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작진께서 답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네.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너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두 번째 질문 먼저 답을 드리면 저희로서도 느끼고 있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최종 파이널 진출을 했을 때 이제 파이널 진출을 하는 팀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 엄청나게 좋은 실력들을 가진 분들인데 시청자분들의 니즈를 100% 충족을 그러니까 조합 과정에서 100% 충족을 시켜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 시즌에는 좀 그런 부분도 룰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다양한 조합들이 룰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좀 꽤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프로듀서분들도 같이 저희랑 같이 고민하면서 굉장히 좀 재밌게 즐겨주시고 있고 아마도 그 룰들을 통해서 굉장히 또 이제 경연 자체가 조금 흥미로워지는 부분들이 확실히 생겨서 아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기존의 팬텀싱어와 기조는 같습니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만 말씀드리는 그 찾아가는 오디션이나 뭐 노래방 오디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서류 접수라든지 영상 접수를 통해서 제작진 오디션으로만 진행되고 있었던 출연의 기회, 그러니까 참가의 기회 같은 것들을 조금 저변을 넓혔다 뿐이지 사실 방송상에 느껴지는 팬텀싱어의 기조는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 다만 기존에 이제 참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루트 자체가 조금 한정되어 있었다면 그 루트를 이번에는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전격적으로 늘려서 또 그 결과 굉장히 다양한 어떤 뭐 직업군 혹은 뭐 이제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력의 그런 분들이 저희 팬텀싱어 예심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되었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첫 방송 전이기 때문에 궁금증, 기대 이런 여러 것들이 섞여서 아마 이렇게 질문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해 주신 우리 시즌 여러분 포함해서 오늘 밤 8시 50분에 JTBC와 함께 하시면 그 팬텀싱어4의 첫 뚜껑이 열립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은 아마 이 무대 위에 계신 여섯 분께서 이미 너무나 많이 들려주셨기 때문에 아마 진짜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힘을 내셔서 멋진 방송을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러면 살짝 이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서 궁금증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박강현 씨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심사위원이 되셨잖아요. 미라클라스 동료들 반응이 진짜 궁금하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네. 그 사실 이거 오픈을 되게 늦게 했어요. 네. 심사를 제안을 받고 제가 수락을 하고 이제 당분간은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밀을 지키고 있다가 아마 가장 처음 얘기했던 게 미라클라스 멤버였던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제가 꺼냈죠. 팬텀싱어4에 참가를 한다고. 참가를 한다고 하면 어리둥절하면서 프로듀서 심사로 참가를 한다니까 되게 축하와 응원을 많이 해줬는데 그와 동시에 걱정도 하더라고요. 혹시나 얘가 거기 가서 그 많은 어떤 질타를 받지 않을까. 뭐 시청자분들의 과연 제가 저기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각오는 이미 하고 제가 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응원해주는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저는 제가 미라클라스 멤버였으면
박강현이란 멤버를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을 것 같거든요. 아, 좋아하기도 했어요. 우리 강현이가 나가서 우리 팀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아하. 네. 네, 그러면 팬텀싱어와 미라클래스의 부흥을 위해서 박강현 씨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갖고 이번 네. 팬텀싱어4의 프로듀서로 참가를 하시게 됐고 또 새롭게 합류하신 우리 김정원 님께도 저는 궁금한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악기를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노래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악기로 생각한다면 그 관점에서 또 성악을 하시는 우리 손혜수님이나 뭐 뮤지컬 하시는 박강현님이나 뭐 음악을 대중음악을 가요를 하시는 우리 윤종신님이나 뭐 음악 감독을 하시는 김우정님과 또 다른 관점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그렇죠. 여기서 아마 제가 노래를 제일 못할 텐데요. 김영중 PD 빼고는. 근데 저는 그 기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아노라는 악기가 사실 굉장히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가진 악기예요. 그러니까 현악기라든지 다른 악기에 비해서 소리도 굉장히, 그러니까 음을, 하모니를 많이 낼 수 있다는 장점과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피아노의 기계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제가 늘 그런 멜로디나 그런 연결된 어떤 프레이징, 레가토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제일 많이 영감을 얻는 게 노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그냥 감상하기보다는 옛날부터 내가 피아노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레가토를 모방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로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제가 피아노 하다 보면 어쨌든 기악에서도 앙상블이라는 걸 하고 또 MIK라는 그 사중주단을 이제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 팬텀싱어의 사중창이라는 게 굉장히 그 기악 앙상블이랑 뭐 닮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작진 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그 심사를 좀 이렇게 설득하실 때 제가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기뻤지만 제가 자신이 없어서 좀 제가 한 번에 하겠다 이렇게 선뜻 나서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꼭 무슨 발성이라든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테크닉은 여기 심사위원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어떤 음악적인 다른 부분을 좀 봐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어떤 설득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 그럼 나는 이렇게 심사를 해야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봐야지라는 어떤 나름의 고민을 하고 나왔는데 막상 거기 앉아 있으니까 제가 고민했던 어떤 그런 이론적인 게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김문정 감독님이나 윤종신 프로듀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딱 와서 그런 이론을 다 떠나서 막 전율을 느끼게 해주고 장르를 떠나서 저를 흥분시키고 너무 좋아서 신나서 몸을 흔들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게 하는 그런 음악들의 힘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 질문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계속했어요. 음악이 뭐 누가 부르든 무슨 악기를 다루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을 울리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김정원 프로듀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느끼네요. 네, 근데 그렇긴 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못하면 근데 결국에는 또 음악이라는 게 무조건 감동을 주면 되지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어떤 질서들이나 그런 이론과 기본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청중분들은 그런 걸 모르는 채로 아 좋다라고 그냥 느끼실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왜 좋은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것을 그래도 짚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와 확실히 김정원 프로듀서의 이 심사평이 저는 벌써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그거 오늘 밤 8시 50분에 여러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6분이 무대 위에 계세요. 그런데 이 팬텀싱어 군단이 완전체가 되려면 두 분이 더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 규현님이 계셔야 되고 또 우리 전현무님이 같이 계셔야 되는데 이 두 분이 안 계셔서 조금은 아쉬운 오늘 자리인데 그러면 안 계시는 김에 6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두 분과의 호흡은 어떤가요?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아, 덤덤하게 먼 산을 바라보고 계신 윤종신 프로듀서께서 답을 해주실까요? 프로듀서끼리 케미를 맞추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각자의 평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케미보다는, 저는 이견이 생기는 걸 더 좋아해요. 예, 그리고 이견이 표현되는 게 좋고, 예를 들면, 여섯 사람의 이견이 다 통일되게 같은 좋아함, 호감도를 표시한다면 되게 재미없는 심사평? 아니면 어떤 한 출연자가 나왔을 때 김영중 PD는 한 명의 심사평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각자 다르고 심지어
나는 좋은데 김문정 감독은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취향의 세계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케미는 서로 다르고 서로 이견을 적당히 우길 줄 아는 게 저희의 케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아마 김영중 PD가 아마 그런 면들 다 살렸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적당히 약간 얼굴 붉히기도 하고, 나는 좋은데 왜 그쪽은 싫어하지? 요런 얘기들. 근데 취향의 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여기선 다 벌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케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결국은 시청자 여러분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 집 네. 안에서도 엄마, 아빠 같이 보는데 아빠는 좋다는데 엄마는 그렇죠, 싫다고 그렇죠, 하시고 그렇죠. 그런 점들을 아마 더 팬텀시거4를 통해서 네. 극대화해서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계속해서 제 궁금증은 너무나 많은데 질문 다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뉴스 강유진 기자입니다. 그 피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참가 기회 저변을 넓혔다고 하셨는데 그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이랑 다르게 팬텀싱어는 남성 중창단으로 한정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이 피님이 2017년에 시즌2 론칭하면서도 여성편은 생각이 없다고 하셨고 또 이번 시즌까지도 남성 중창단을 찾고 계신데 아직 참가 기준에 대한 생각이 변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팬텀싱어의 정체성은 남성 중창 4중주를 만드는 게 팬텀싱어의 정체성인 것 같고요. 사실 여성, 이거는 뭐, 사실 어느 단계까지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여성 참가자들에게, 포커스가 되는 어떤 프로그램도 현재 기획 단계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세상에 비춰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의 더 기획을 거쳐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걸음마인 기획 단계에 있다는 것만 귀띔을 먼저 드리고요.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은 남성 4중창 팀을 뽑는 것이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 자체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진 여러분의 질문이 숙제가 됐는데 스포를 본의 아니게 하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네요. 계속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뒤쪽에. 네. 네, 앞줄.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이승미인데요. 이제 김문정님께서는 시즌1부터 계속 하셨고 윤종신님께서는 이제 새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혹시 심사하면서 이전과 다르게 놀라신 부분이 있는지 출연자분들 중에서 그리고 각자 심사위원들 분들 관전 포인트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작 시즌4인데 4번인데 시작한 연수로 따지면 한 6, 7년 됐나요? 7년, 8년인데 사실 뭐 저는 외모 지상 주의는 아닌데 주의자는 아닌데 그 사이에 되게 이렇게 크로스오버 음악 하시는 분들의 비주얼들이 좋아졌나? 깜짝 놀랐어요. 단련했나?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그 사이에 그 10대였던 분들이 10대 초중반 분들이 지금 20살 넘어서 출연하는 분들 보면 한 7년 전 사람들하고도 또 약간 달라요 느낌이. 예, 그래서 그 사이에 그리고 대회 시즌 앞에 새 시즌을 봤기 때문에 데뷔하는 자세라던가 그리고 비주얼을 준비해 오는 그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즌 1, 2는 항상 조금은 어설프기도 하고 그런 러프한 느낌의 참가자가 많은 반면에 이제는 어느 정도 무대 매너나 그다음 저희하고 인터뷰하는 느낌이 풋풋함으로 승부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미 약간 만들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외모나 노래 실력이나 화술이나 굉장히 세련돼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예를 들면은 프로듀서 얘기에 막 예전에는 막 주눅드는 참가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되게 얘기도 잘하고 그리고 농담도 너무 잘 받아치고 그런 면들이 달라진 거라서 그런 면들이 좀 특히 이제 오디션 역사로 따지면 저는 벌써 15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진 거죠. 예, 그런 어설픔과 조금 그런 면들이 사라지고 완성도들이 괜찮아지고 세련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이 지금 참가자들한테 좀 놀라는 점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윤종신 PD님 말씀 받아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지난 시즌 3 때도 약간 팬텀 키즈들이 몇몇 등장하곤 했어요. 이제 프로듀서님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근데 요 팬텀 4를 준비하면서 물론 저희가 이제 방송에도 충분히 표현이 됩니다만 좀 느끼는 건 이제 팬텀 키즈를 넘어서 약간 어떤 팬텀 세대라고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도 뭐 그 굉장히 감개무량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팬텀 싱어를 보면서 어떤 이런 어떤 또 클래식에 접근하게 되는 분들, 뮤지컬에 접근하게 되는 분들, 크로스오버 같은 것들에 접근하게 되는 분들이 아예 세대 자체가 제너레이션이 생겨난 느낌이어서 그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진로를 바꾸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팬텀 싱어라는 이야기를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에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아마 새로운 팬텀 세대의 활약이 아마 이번 팬텀 싱어 4에서 또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래서 김문정 프로듀서께서 비교군이 생겨서 그러니까 참고서 생겨서 오히려 심사를 하는 기준이 잡혔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출연자들도 비교군이 생겨서. 네, 그렇죠. 이게 시즌4까지 지속력 있게 갔다는 거는 이 팬텀싱어의 놀라운 영향력이 얼마나 음악인들한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의 본인의 음악 활동을 해야 될지의 지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까 표현을 쉽다 말씀드리긴 했지만 쉬운 부분이 살짝 있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느꼈던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또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늘 놀랍니다. 어떤 출연자든 나오면 정말 팬텀싱어를 위해서 그동안의 음악 방향과 진로를 잡아서 준비를 해왔구나 느껴지는 출연자들을 만나게 될 때는 정말 그 열과 성의와 진정성이 담긴 무대에는 감동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각 분야에서 이제는 정말 진짜 고수 중에 고수들만 나오시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 팬텀싱어4를 다시 한다고 했을 때 나올 사람들은 정말 다 나오지 않았나. 영상에서도 네, 네, 정말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정말 정말 찐 실력자들이 칼을 갈고 언제 하나 준비했다가 나온 느낌. 네, 그래서 각 분야에 정말 최고 정점의 실력자들이 또 출연하여 저희한테 또 기쁨을 주지 않을까. 저희도 매 라운드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서 이 관전 포인트랑 맥을 좀 같이 할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자리 마무리가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 해주셨으니까 미리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손혜석 프로듀서부터 관전 포인트 내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봐달라 귀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관전 포인트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질문했던 것들의 어떤 또 다른 대답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매체나 어떤 방송에서 많이 좀 편향되어 있는 그런 오디션이나 음악 프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팬텀 싱어의 어떤 이 고유함을 가지고 있는 방송은 우리 프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놓치시면 되게 안타까울 것 같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한 군데 치중돼 있는 어떤 그런 음악에서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음악의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힐링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힐링이 됐으면 좋겠고 또 다른 프로에서는 소주를 한잔 하면서 이 방송을 보면서 힐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프로를 보시면 와인이 더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좀 클래식 성악 그리고 뮤지컬 배우들 그리고 국악 그리고 그냥 팝 모든 장르의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와서 또 그들이 서로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같이 크로스오버를 하는 그런 프로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기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인병에 적혀있는 글자랑 그 팬덤쇼 노래 가사랑 얼추 언어가 비슷하니까 왠지 와인병에 적혀있는 글자가 읽힐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즐기면서 팬덤싱어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박강현 프로듀서께서는 관전 포인트 네, 김은정 감독님부터 돌아갈까요? 네, 준비를 하고 계셨으니까 가겠습니다. 아, 예, 저는 처음부터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딴 거 없습니다. 오늘부터 보시면 됩니다. 오늘 첫 출연자부터 보셔서
그분들의 성장기를 같이 지켜보시면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뽑는 여러분의 팬텀 싱어가 될 것입니다. 함께 감동을 느껴보시고 함께 힐링도 받아보시고 내가 뽑는 팬텀 싱어에 여러분도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시 50분입니다. 네, 이어서. 네, 이제는 팬텀싱어란 어떤 장르가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을 때 이거는 뭔가 클래식도 아니고 약간 뮤지컬 같은데 이거 약간 팬텀싱어 같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노래들이 많아졌는데요. 물론 이제 언어적인 한계도 있고 저거 한국말 아니잖아, 이탈리아잖아. 근데 뭐 자막 다 나오잖아요. 사실 그래요. 음악은 음악 안에 비록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정서가 충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충분한 이제 감정이 전달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말이 조금 어렵고 우리와 좀 다르더라도 그 정서적인 언어만큼은 통하지 않을까 얘기를 박강민 프로듀서께서 해주셨습니다. 윤종승 프로듀서께서는 관전 포인트를 뭐로 꼽으실까요? 이제 점점 저는, 범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그 관점을 좀 다르게 할게요. 관전 포인트는 뭐 봐야 관전 포인트죠. 그러니까 오늘 마침 그 글로리가 오픈되는 날인데요. 글로리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내일 봐도 되고 모레 봐도 되는데 이게 무슨 편성 프로, 여기 저희는 편성이거든요. 시청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랫폼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일 봐도 되고 모레 봐도 됩니다. 몰아보기 해도 되니까 오픈 날 안 봐도 돼요. 예, 글로리는 나중에 보시고. 그리고 야구도 저기 올 쉽게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빨리 끝날 겁니다. 되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해서. 그냥 오늘 사실은 우리 JTBC의 걱정은 그 두 포인트가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야구 빨리 이기고 그리고 글로리는 나중에 봐도 돼요.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예. 넷플릭스보다도 JTBC를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오늘 저희 8시 50분에 하는 저희 여기를 봐야 되겠대. 관전 포인트는 꼭 관전 포인트란 말이 떠올릴 수 있게 관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늘 너무 큰 이벤트와 많이 겹쳐서 오늘은 꼭 팬텀싱어 시즌4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종신 프로듀서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홍보팀 여러분께서 얼마나 박수를 많이 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글로리 홍보만 된 것 같아요. 아, 저 말씀하실 때 마이크 드랍할 뻔했습니다. 8시 50분입니다. 20시 50분, 8:50 PM입니다, 여러분. 첫 방송되는 팬텀싱어 4!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동원 프로듀서 넘어가겠습니다. 아, 정신형이 그냥 끝을 내버려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뭐 다시 조금 전으로 돌아가면 크로스오버라는 말이 저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클래식 음악을 하는 어떤 조금은 보수적인 시선에서 크로스오버를 굉장히 뭐랄까요? 적대시하는 시선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지금 여기 클래식 성악가, 뭐 뮤지컬, 그다음에 국악, 그다음에 팝 하는 정말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제대로 된 크로스오버, 정말 제대로 된 퓨전은 각자의 자기 장르에서 정말 뛰어났을 때 제대로 크로스오버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심사 중에도 잠깐 그런 말을 했었는데 어설픈 퓨전 음식, 뭐 그냥 김치에다가 파스타 얹어놓고 퓨전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이제 식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재료들로 그 다음에 특별한 레시피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정말 좋은 퓨전 음식이 탄생하듯이 각자의 장르에서 정말 뛰어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내공과 실력을 갖춘 그런 뮤지션들이 모여서 만드는 크로스오버는 이거는 정말 하나의 새로운 예술적인 장르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된 퓨전을 맛보기 위해서는 오늘 밤 8시 50분입니다. 자, 김영중 EP께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이야기에 다 박수를 치셨거든요. 네. 관전 포인트. 아, 네. 여기 다 말씀 주셔서. 네. 네. 그냥 봐달라, 본방 사수해달라 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8시 50분에 방송되는 팬텀싱어 4입니다. 질문 앞서 네, 손 들어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아까 같이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말씀 듣다가요. 우리 김현중 님께 좀 여쭤보면 요새 그렇게 엄청난 시청률이 나오고 있는 뭐 장르의 뭐 오디션이나 이런 것도 사실 뭐 매진 그러니까 갈라 콘서트 자체가 팬텀싱어도 뭐 시청률
이렇게 조금 낮긴 했지만 그래도 뭐 매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그 현장으로 이렇게 정말로 직접 팬들을 이렇게 당길 수 있는 그런 화력? 그것이 사실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음악 프로그램의 실제 화력과 경쟁력, 화제성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연차를 계속 이제 거듭하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또 다시 오디션이 조금 시들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느낌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팬텀싱어는 3년 만에 다시 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런 뭐 어떤 시류에도 이 정도 뭔가 수치 아니 내지 성과 뭔가 이 정도면 그래도 시즌4 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뭐 어떤 자평 기준이랄까 뭐 그런 게 좀 있으시면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강현 씨께는 뭐 네 얘기 계속 들으니까 이제 뭐 팬텀 키즈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물론 시즌1도 그렇지만 시즌2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에서 제일 많이 뭔가 좀 활약을 하는 것 같고 박강현 씨도 그 무대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팬텀 키즈를 양산하는 대표적인 배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저는 보도자료를 금이 환향이라는 이 단어 처음 봤어요. 보도자료에. 그 정도로 어쨌든 주목을 좀 받으실 텐데 이번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나오신다고 하니 이번 시즌 말고도 앞으로 향후에 혹시 이런 기회를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그분들께 조금 해주고 싶은 조언이라던가 뭔가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곤란한 질문이 아니고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질문을 주셔갖고 수치상으로 어떤 목표치를 표현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들한 거 아니냐라는 기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디션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저희 팬텀싱어의 음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3년이라는 그 팬텀싱어의 공백기 동안 팬텀싱어의 음악을 기다리시는 분, 또 좋은 음악을 기다리셨던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많이 듣고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팬텀싱어의 전통적으로 팬텀싱어를 보셨던 팬분들은 당연히 그렇고 새로 팬텀싱어를 보시는 팬분들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 받는 그 감동 이상의 감동이 이 직접적으로 싱어들의 그 라이브를 현장에서 들었을 때 또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장까지도 많이 찾아와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팬텀싱어 여태까지 역대로 배출했던 팬텀 1, 2, 3의 그런 어떤 파이널리스트들은 당연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제 팬텀싱어 4를 배출할 또 새로운 신성들도 많이 사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널리 SNS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작진도 목표치가 분명히 생길 거다. 숫자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밤 8시 50분에 첫 방송됩니다. 팬텀싱어 시즌4입니다. 자, 박강현 프로듀서 준비되셨나요? 네. 사실 팬텀싱어라는 이 프로그램은 저에게 정말 감사한 작품이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프로그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결국엔 도전이잖아요. 도전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망설여요. 뭐 지금 말씀하신 팬텀 퀴즈나 이제 어린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나는 조금 더 실력을 키워서 저기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부딪히면서 결국 성장을 하거든요. 절대로 완벽한 준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부딪혀보고 도전을 해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도전하는 자체가 결국엔 큰 배움이니까요. 네. 도전하라! 라는 정말 마음에서부터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선배의 조언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있다고 하는데요. 받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저희가 어느새 시간이 맞춰야 될 시간이 다가와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역시 워낙 무대 위 여섯 분께서 말씀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궁금증이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관전 포인트도 짚어주셨고
이제 첫 방송이 공개가 되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13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5시간 40분 뒤에 팬텀싱어 시즌4의 첫 방송이 공개가 되는데요. 8시 50분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우리 프로듀서분들 그리고 MC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의 활약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팬텀싱어의 주인공이 되는 참가자 여러분의 활약을 만끽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짧게 전체 여섯 분의 목소리 마지막 끝인사 한 번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부터 갈까요? 계속해서 뭔가 순서 말씀하실 수 있는 폭이 줄어들고 있는 쪽이 더 불리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프로듀서부터 박강현 프로듀서 이렇게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끝인사라고 하면 시청 많이 부탁드린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저는 경험도 없고요. 그동안의 심사라고는 그 피아노 콩쿨 컴피티션 심사만 해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사실 긴장도 많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어떻게 편집됐을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꼭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기자님 말씀하시는 게 많이 이제 왔기 때문에 약간은 어떤 그런 신선함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뭐 너무나 신선한 오늘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강현 프로듀서. 네. 참가자들의 조력자로서 최대한 저의 경험을 많이 살려서 이 참가자들이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게 저는 열심히 제 역할을 잘 할 테니까요. 시청자분들은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8시 50분 첫 방송을 보시고 이제 또 색다른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음악의 힐링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숨겨진 목소리와 숨겨진 노래로 감동을 만나시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자 혼자 와서 결국 우승팀은 4인조가 되는 그런 오디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우러짐의 미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혼자 노래하다가 4명이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보여주는, 예, 그래서 되게 좀 뭔가 어우러짐의 미학을 볼 수 있는, 요즘 볼 수 없는, 예, 그런 좋은 오디션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화제의 인물, 화제의 팀이 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네, 원래는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김희정 CP와 전수경 연출을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기도 한데요. 저희 제작진 모두가 다 진짜 정말로 열심히 죽을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팬텀싱어의 감동에 젖어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끼리 엄청 고민하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앞으로도 만들겠고요. 마지막 파이널까지 최종 우승팀을 배출하는 그날까지 저희들 열심히 만들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만들었으니 열심히 봐주실 거라 믿고 열심히 봐주신다면 더 열심히 만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팬텀싱어 시즌1의 포르테 디 콰트로, 인기현상 흉스프레소, 시즌2의 포레스텔라, 미라클라스 에델라인 클럽, 그리고 시즌3의 라포엠, 라비던스, 레떼아모르까지 이렇게 아홉 팀이 팬텀싱어를 통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시즌4에서 세 팀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여러분의 응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영광 그리고 감동의 홈런이 오늘 밤 8시 50분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오늘 밤 첫 방송 포함해서 매주 금요일 밤 8시 50분에 여러분이 팬텀싱어 시즌4를 즐기실 시간 만끽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작 발표에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JTBC 아나운서 송민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